내가 여기를 주로 오전 아침에 또는 이른 새벽에 운동 삼아 지나가는 곳인데, 저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는 길인데, 내려가는 길에 이게 딱 있네. 여긴 출입금지고, 초등학교 옆인데, 국민학교 옆인데, 여기 뱀 출몰 주의, 뱀을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가 있어. 주변을 하여간 주의해라 이거지. 근데 나는 여기서 뱀 지나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, 사람들 빈번하게 다니는 곳인데, 나는 이 백반 쪼가리 셋을 주머니다 같이 다녀, 뱀 때문에. 그래가지고 뭐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. 이게 있으면은 뱀이 한 글쎄 한 20m, 30m 근처에서 도망가는 거야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뱀을 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이 산에서는 뱀 전혀 못 봤는데, 뱀 출몰 주의라고 이렇게 딱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네. 여기는 출입금지고.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에 몇달 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놀았던 곳인데, 놀던 곳인데, 뭐그 옆에는 또뱀 출몰, 출몰했다 이거지.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안내 표지판까지 있으니까 뭐, 이 근처에는 애들이 아주 얼씬을 안올 가능성이 높겠네. 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? 뱀 다들 싫어하지. 아이고, 하여간 나는, 그러니까 뱀이 걱정되면은 나처럼 이렇게 좀 봐. 백반 조각 몇개 들고 다니면 돼. 그러면 아무 걱정할 거 없음. 하여간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백반 조각 한세 개쯤만 가지고 다니면은 뱀은 그냥 도망갈 테니까 근처에 접근하다가. 하여간 그 점이 안심되고 좋아. 아, 내가 이스라엘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네. 조만간 가야 되는데, 이민자 특별기업 메시아도. 이 참새들이, 서울에 참새들이 꽤 있네. 공원 놀이터. 공원 놀이터 있네. 아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한산한데, 낮이면 사람들 아주 꽤 많이 몰려. 사람들이 거의 없네. 좀 드물게 있긴 있어. 아, 그래도 이런 공원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. 여기 쪽으로 주변 경치가 좋고. 하여간 아파트가 여기 언젠가는 들어서 갔지. 지금은 열리지만. 여기 호박을 심었나 보네. 호박 넝쿨이 보이네. 이 연립 사람들이 호박을 심었어. 저쪽에는 방송인 아파트 입구인데, 거기까지는 아니지. 방송인 아파트 입구는 저쪽이지. 에이, 그만 가자. 에이, 도둑들이 덧넘을 게왜. 여기는 삐죽삐죽 병으로 했고, 여기는 안 했고. 하여간 그러네. 아이고,
저 항아리 위에 또 항아리가 있네. 약간 저런 거 위험한 게 아닐까? 이렇게 무거우면은. 아, 이 동네가 살만해. 살기 좋은 동네. 그럼 안녕!